오늘의 시승차 BMW X7입니다. 엑스7을 미국에서 처음 봤어요. LA 모터쇼에서 이 차 처음 나왔을 때 BMW가 7인승 SUV를 만든다고? 라고 살짝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 차는 BMW X7의 X드라이브 40i 모델이고요. 그리고 퍼스트 에디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붙은 이유는 이 차를 판매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이 차를 작년 연말에 새로 출시를 하면서 온라인 판매 전용 트림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 퍼스트 에디션이고요. 온라인에서만 한정 판매하는 컬러, 바로 이 컬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를 좀 살펴보면 차가 5.1m가 넘어요. 5.2m 가까이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가로폭도 사이드미러까지 합치면 2.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차장 크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주차장 크기가 많이 커져서 면적이 5.2m에 2.2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딱 차가 그만해요. 파워트레인은 8단 자동 변속기에 이 차에는 3리터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가솔린 엔진이 기존보다 더 좋아진 게 뭐냐면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차했을 때 그랬다가 다시 출발할 때 오 굉장히 부드럽게 아무 느낌 없이 스르륵 이렇게 시동을 걸어줘요. 근데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주행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거 되게 편리하고 좋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항목이에요. 사실은 이 차를 타고 주말에 장거리 주행을 좀 하고 왔는데 거기 타니까 어떠냐? 좋습니다. 600km 이상 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느꼈던 점들을 잠깐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능 바로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이 BMW의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차들 아주 고급 차들만 뭐 들어가고 있죠. 지금 대부분 국산차에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차가 거의 없고요. 수입차에 주로 있는데 이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 같은 차들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어 서스펜션 때문이에요. 서스펜션의 충격 흡수 정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고속일 때와 저속일 때 다른 이 댐핑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다녀오는 데에도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들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2열, 3열에 탔던 뭐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가족들도 이 차 왜 이렇게 편하지? 뭐가 좀 다른데? 라는 거를 뭐 피부로 이거는 몸소 느끼게 되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차에 있는 인상적인 기능 바로 6기통 가솔린 엔진이죠.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결합하면서 정차와 출발 사이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특징이 있고요. 미처 다 정차하기도 전에 엔진이 스르르 꺼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BMW의 6기통 엔진, 뭐 BMW는 엔진으로는 뭐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미 옛날부터 롤스로이스의 엔진 전부 다 BMW에서 만들었었어요. 지금도 BMW의 6기통 가솔린 엔진들 굉장히 유명한 아주 편안한 그런 엔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오랜만에 이렇게 엔진 6기통 엔진의 차를 타봤는데 대부분 요즘 시승차가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6기통 차 타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아 역시 전기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맛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아 BMW의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럴까? 쭉 밟고 나갈 때는 뒤에서 약간 깡깡깡한 이런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고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 X7을 타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바로 이런 엔진이 인상 깊었어요. 저기서 좌회전하면 안 되는데 저 아저씨도 지금도 너무 조용하잖아요. 지금 이게 저희가 사실 이 조용한 실내를 전해드리고자 제가 뭐 따로 여기다 마이크를 차질 않았어요. 지금 카메라 위에 있는 저희 샷건 마이크를 이용해서 지금 소리를 제 목소리도 전달해드리고 차 실내에서 나오는 소리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조용하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인상적인 기능들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지원됩니다. 요거 애플 카플레이 지원되는 거 요즘 되게 꿀 옵션인 것 같아요. 여기 전체가 애플 카플레이로 나오는데 무선으로 되니까 그냥 충전을 하면서 뭐 언제나 타면은 바로 내비게이션 지원이 되고 문자도 읽어주고 카카오톡도 오고 하니까 되게 편리해요. 이 차에서 무선 카플레이 기능을 쓰면서는 뭐 딱히 다른 거에 불편한 점을 못 느끼니까 여기에 있는 내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기 있는 내비를 사용하면 장점은 이 앞에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AR 정보하고 연결이 돼서 앞에를 좀 더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경로도 잘 보여주고 보여주는 정보가 많아져요. 대신에 이 내비는 좀 적응이 필요하죠. 우리가 익숙하게 몰던 그런 인터페이스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BMW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서 요거에 익숙하면 괜찮겠지만 뭐 며칠간 시승하는 저로서는 애플 카플레이가 좀 더 편하긴 해요. 또 하나 인상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디오입니다. 바우어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들어있는데 똑같은 브랜드의 오디오가 제 차에도 들어있거든요. 볼보의 90 클러스터에도 이 BMW 오디오가 들어가죠. 근데 그거랑 소리가 뭔가 좀 달라요. 이 소리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격을 알고 들어서 그런가? 그런지 몰라도 뭔가 소리가 더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소리의 특징은 3열에서도 잘 들린다는 거예요. 3열에도 별도의 스피커가 붙어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3열에 탔는데 거기서 오디오가 또렷하게 잘 들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하나 이 차의 특징, 3열 좌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는 6인승 모델이고요. 지금 둘둘둘 좌석으로 돼 있어요. 2열 좌석이 중간에 컵홀더하고 약간의 통로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구조예요. 근데 3열에는 사실상 어른들이 성인이 타서 장거리 주행하기는 조금 무리가 꽤 있어요. 저희는 초등학생 아이들 두 명이 타서 꽤 먼 구간을 다녀왔는데 아주 편하게 다녀왔고요. 거기 타니까 어떠냐? 좋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충분히 괜찮았던 공간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2열 시트를 젖히고 앞뒤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2열 시트가 럭셔리하게 전동으로 움직여요. 열리고 닫히고를 전동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아이들이 뒤에 3열에서 빨리 열려야지 내가 나가는데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번에 바뀐 특징으로는 작년 12월부터 적용된 것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에 OS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OS가 들어가면서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여기 버튼 중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하면은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버튼이 꼭 다들 있거든요. 없는 브랜드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이 차에 없어졌어요. 앞차와의 간격을 뭐 한 5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서 조절하게 돼 있는데 이 차에는 여기에 그 조절하는 버튼이 없어지고 이 안에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안에서 여기서만 그 간격을 조절할 수 있게 3단계 정도로 조절할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속도로에서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워서 이게 왜 없어졌지? 라고 찾게 됐었는데 중간 정도로 선택을 해놓고 주행을 해보니까 그냥 뭐 큰 불편 없이 주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옆 차선에 있는 차들 이런 것들도 다 그래픽에서 보여주고요. 차선을 인식한 현황 이런 것들도 이 앞에 저 앞에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게 없어서 뭐가 힘들다 어렵다 뭐 운전하기에 뭐 애로가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좀 방식이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간격 조절을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아서 하게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게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상태에서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 멈췄다가 따라가서 출발해서 주행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졌고요. 멈춰서 대기하는 시간도 꽤 길어져서 이거 좀 편리한데? 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제로 막히는 도로, 뻥뻥 뚫린 고속도로 모두 다 잘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OS 버전업 때문인지 몰라도 이 차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앞차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서거나 차가 빠져나가면 갑자기 급가속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지금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많이 들어있죠. 근데 이 차에는
들어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이거를 꽤 부드럽게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불안하지 않게 어느 정도 믿음이 가게 눈으로 보는 정도에서 멈춰서는 정도 이런 것들이 불안하지 않게 컨트롤을 하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존보다는 한 단계 뭔가 완전히 개선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역시 BMW죠. BMW가 이 스포트 모드에는 진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느린 속도에서도 스포트 모드만 넣으면은 엔진 소리도 달라지고 스티어링 휠의 무게도 달라지고요. 가속 페달에 느껴지는 무게가 달라져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차가 된 느낌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어서 BMW는 스포츠 드라이빙의 진심이구나. 이렇게 큰 대형 SUV에까지도 스포츠 모드가 이렇게 살아있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단단하게 잘 만들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자, 이 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이긴 한데 가성비라는 말이 의외로 어울리는 이런 말 하면은 좀 안 좋은 댓글 달릴 것 같기도 한데 이 차의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5,550 몇만 원이던가 뭐 1억 5천 몇백만 원인데 결코 싼 가격이 아니죠. 그런데 이 차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의외로 동급에서 이거 가성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어 서스펜션 들어있고요. 300마력 후반대 가솔린 엔진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들어있어요. 6인승, 7인승 시트를 갖추고 있고요. 파워스앤 윌킨스 오디오 들어가 있지. 이런 기능들 다 들어가 있고 BMW예요. 거기다가 5.2m나 되는 큰 차예요. 그런데 1억 5천만 원. 요거는 사실 다른 비슷한 브랜드들 보면은 뭐 보통 1억 후반에서 2억 가까이 요즘 가격표를 매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차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이 가성비가 괜찮다. 뭐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가성비는 모두가 느끼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비슷한 사양의 다른 모델과 비교하면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느낌이 든다. 상대적으로예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정도. 이 차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못생겼어요. 굉장히 인상이 강하고요. 왜 그럴까 싶은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디자인이 못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못생긴 차를 타고 다녀 보니까 은근히 장점이 많아요. 이거 제가 꽤 장거리 타면서 느낀 점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다른 차들이 길을 잘 비켜줘요. 인식을 잘 해줍니다. 큰 BMW, 콧구멍 큰 차, 강력한 인상의 자동차가 다가오니까 뭐 이렇게 서로 교차할 때에도 뭐 서로 양보를 좀 잘하는 편이고 뒤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앞에 끼어들 때도 좀 더 주의하시는 느낌? 그런 것들을 제 느낌, 기분으로는 좀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존재감 같은 것들이 좀 있다 그럴까? 길을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좀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자동차는 못생긴 게 굳이 나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못생겼다기보다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MW가 굉장히 요즘 이런 인상적인 디자인들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데 뭐 타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그 콧구멍을 보면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상적인 디자인이 마이너스 요소가 사실. 자,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이거 시승기 영상으로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타보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지금 에어 서스펜션 병에 걸려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저렴한 에어 서스펜션 달린 차를 살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데 특징적인 건 여기인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갔는데 앞뒤 간격 조절하는 버튼이 없습니다. 여기엔 오디오하고 앞에 디스플레이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모드를 전방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콘텐츠를 보여주기도 하고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을 하기도 하고요. 주행 모드에 연결할 수도 있고 오디오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레이아웃도 몇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제일 무난한 레이아웃이 저는 뭐 이런 게 무난하지 않나.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컨텐츠도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 아래 보면은 지금 안전벨트를 누가 맸는지 누가 안 맸는지 이렇게 6개의 점으로 빨간 점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굉장히 또 유용해요. 셋째 줄에 아이들한테 벨트 맸니? 이렇게 물어보다가 요거 보고 확인하면 되니까 굉장히 유용한 버튼이더라고요. 리어 시트를 조절하는 버튼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리어 시트 앞뒤로 조절하는 버튼인데 요걸 누르면은 1열 좌석까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우리 인포테인먼트는 이렇게 생겼죠. 요즘 OS8로 올라가면서 버전이 달라지면서 이 OS의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차에는 어지간한 ADAS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 기능들을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향을 간섭할래 안 할래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게 여기에 메뉴가 들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컬러를 바꿀 수 있게 돼 있는데 밤에는 이 컬러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뭐 재미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컨트롤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바람 나오는 방향을 이렇게 레버로 조절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비상등이 있고 나머지 볼륨 버튼만 간단하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마감을 하면은 나무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시 올리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폰 충전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특이한 거는 여기에 냉온 버튼이 들어 있어서 음료수 컵을 따뜻하거나 시원하게 만들어 줍니다. 바닥의 온도가 바뀌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변속기가 있고요. 요 다이얼로 BMW의 각종 기능들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시동 버튼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2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하고 시트 따뜻하게 통풍 시트는 없는 거야. 근데 아, 우린 통풍을 원하는데. 2열 사이드 윈도우 버튼들을 보면은 이렇게 스크린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쪽 스크린 저쪽 스크린을 모두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3열에 선루프가 있는데 그 선루프를 조절하는 버튼이 여기 2열에 들어가 있어요. 이 파노라마 루프는 1열, 2열 그리고 3열이 모두 다 열리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3열에 진입을 하려면 2열 시트에 등받이에 있는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 자, 1열 시트가 앞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열 시트가 따라서 앞으로 이동을 하고요. 바닥을 들어서 올려서 공간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최대한 밀착하는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를 밟고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3열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성인 여성이 앉으면 괜찮을 정도. 남성이 앉으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앉았을 때는 딱 적당한데 때마침 요 3열에도 아이소픽스가 두 군데 양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아이소픽스를 이용해서 아이들 좌석을 놓기에는 딱 적당한 공간이었어요. 사실 이 차는 3열까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여기에 요 정도 캐리어 조금 실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3열까지 사람이 탔을 경우 짐을 실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요 밑에는 이렇게 트렁크 네트를 포함해서 공간을 또다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등등 나머지 차량 관련된 것들을 집어넣어 버리면 되니까 트렁크가 양 위아래로 그러니까 조개 모양으로 조개 껍질처럼 열리면서 저 공간은 사람이 앉아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좀 걸터 앉을 수도 있고 아이들 신발을 갈아 신길 때 이런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죠. 이 BMW의 LED 헤드라이트, 레이저 라이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제가 블랙박스 영상 중에 일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들 보시면은 이 차의 헤드라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헤드라이트가 좌우로 이렇게 공간을 나눠서 비춰주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차의 라이트들은 굉장히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켜졌다 꺼졌다가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탁 들어왔다 탁 꺼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비춰주는 범위를 넓혔다가 좁혔다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눈이 꼭 봐야 될 만한 곳 그런 곳에 자연스럽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이런 내리막길 여기선 쓸 게 있지. 내리막길 주행 컨트롤 활성화됨 딱 나오고 내려갑니다.
지금 속도가 3km로 맞춰놨기 때문에 3km로 지가 스스로 내려가고 있어요. 저는 발을 뗀 상태고요. 손을 뗄 필요는 없나?